26일 오전 6시 35분쯤 강릉 헌화로에서 차량 추락 사고가 발생한 뒤 경찰과 소방당국 등 구조인력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차량 탑승자 5명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창문과 출입문 개폐 등에 차량 조작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차문이 안 열리는 상태였습니다. 창문도 안 열리는 상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차량이 물에 빠진 경우 차량 앞부분을 통해 물이 빠르게 주입되면서 전기와 관련된 모든 장치가 멈추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공기와 연료가 결합하며 엔진을 가동하는데 공기 대신 물이 들어가면 즉각적으로 엔진이 손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물에 빠지게 되면 일단은 엔진 구동하는 것은 뭐 대략 한 3초 이내. 그것을 이제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연료가 들어올 거고 그 연료가 들어오면 점화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기가 들어올 부분에 물이 들어오게 되면 엔진이 바로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렇다면 차량이 물에 빠졌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실제 차량이 물에 빠지면 차량 내부와 외부의 수압이 달라 문을 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외부의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심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재난 전문가들은 기다렸다 문을 여는 것보다 창문을 깨고 나오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압력이 외부 압력이랑 같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내부의 물이 거의 다 찰 때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네. 탈출하는 방법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평정심을 유지해가지고 탈출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 비상용 방치를 활용하라고 많이. 차량용 벨트가 풀리지 않을 경우 뾰족한 도구로 벨트를 자르고 나와야 하지만 특별한 도구가 없을 경우에는 좌석을 눕혀 사이 공간으로 빠져나오는 편이 쉽습니다. 무엇보다 차량 탈출을 위해서는 비상용 망치가 필수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개인 차량에도 이렇게 비상 탈출용 망치를 구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 TV 뉴스 노지영입니다.